표면 가공을 해서 랩으로 싸놨지 않았다라면 아마 지금 엉망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조되기 전에는 수많은 수분이 존재를 하죠. 네. 또 포장을 내놓으시면 예능이 오지 않으니까 작업할 적에 얼마나 편안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드리연 이현진입니다. 목공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재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드로 이현이 제가 어떻게 목재 관리를 하는지 제만의 한번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크 집선판, 이거는 저희들이 집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월럿, 가공하지 않은 나무와 가공한 나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좁게 이렇게 우리가 가공 만들기 위해서 캐놓은 목재인데요. 이거 보면 어우 그냥 막 무섭게 휘어가 있죠. 아마 이건 사용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 재료는 한 이틀 전에 가공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변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재 이렇게를 가공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초심자나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목공을 하신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분과 유분의 연관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조되기 전에는 수많은 수분이 존재를 하죠. 예. 이 안에는 수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분도 있습니다. 유분은. 우리가 소나무는 이렇게 마르다 보면 막 송진이 나오죠. 예. 소나무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월넛이나 애시나 다양한 오크나 이런 목재에도 유분은 항상 같이 존재를 합니다. 건조를 하다 보면 수분 따라 유분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표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수분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유분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면 자 이제 이걸 볼까요? 목재에 건조돼서 가공을 하기 전에 수압 대패나 이런 평작기로 가공을 하기 전에는 이 표면에 유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미산 하드우드나 이런 걸 사가 왔을 때 가공을 하기 전에 목재는 변형이 잘 오지 않습니다. 변형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 따라 유분이 나와서 유분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목재 표면에. 근데 이거 가공을 하고 나면 원목이 급속도로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유분막이 제거가 되면서 목재 자체가 수분하고 밀접하게 관계성을 맺기 때문입니다. 유분이 있을 적에는 수분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지 못하던 것이 나무를 가공하면서 유분이 싹 벗겨져 나가버리고 나면 습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가공하기 전에는 목재가 변형이 잘 오지 않는데 수압 대패나 평작기를 해서 대패질을 하고 나면 목재는 급속도로 변형이 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보험용 랩이죠. 요런 랩으로, 예.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랩을, 감싸서 포장을 하게 되면, 수분 접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형이 오지 않게 됩니다. 원래 목재가 유분이 나와서, 코팅이 되어 있는 그 효과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목재는 가공을 하고 나면 사용 안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면 1년을 놔둬도 2년을 놔둬도 가공인 그 상태대로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랩으로만 포장을 내놓으시면 변형이 오지 않으니까 작업할 적에
얼마나 편안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테이블 판재가 아마 저희가 가공을 하고 레로 쌓아서 거의 1년 정도 놔둔 걸 겁니다.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이 됐는데, 자, 그대로 있죠? 자, 요렇게 돼볼까요? 예. 네. 한 0.5mm 정도 변형이 온 것 같아요. 자, 대각선을 하면 돼요. 예. 뭐, 이 정도면 상품을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아, 여기 말고도, 저쪽에 한번 카메라 좀. 예, 갑시다. 아, 좀 머슴슴하지만, 여기도 지금 세 판을 가공을 해서 랩으로 싸놨죠. 예, 이것도 거진 1년은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 머신. 내가 이렇게 집성을 하고 표면 가공을 해서 랩으로 싸놨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엉망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별로 없으신 분들, 특히 목공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면 늦어요. 미리 테이블은 테이블 용도, 어떤 틀을 짤 거는 틀의 용도에 맞게끔 미리 시간이 날 때 다 가공을 해서 집성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주 빨리 예 작업이 진행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을 겁니다. 자, 이거는 꿀팁이죠. 꼭 이렇게 보시고 또 주변의 목공인들한테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목공하는 작업자들이 좀 편안하게. 자,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꿀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목재 보관이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정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